자,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종목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스키로 그냥 갖다 쓸게요. 그 스케이트, 스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스케이트는요, 그 이제 날이 달린 신발을 신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케이팅의 원리가 얼음 위에 날두 개로 딛고 서서 날 밑에 얼음만 빠른 속도로 녹게 하여 수막을 형성해서 미끄러진 게 빠른 속도의 비밀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 몸무게로 인한 압력 효과는 없고요. 그 얼음 표면이 얇게 물로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녹아요. 그런데 그 얼음 표면의 그런 물 분자들이 그 얼음 내부의 그물 분자하고 다른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하의 온도에서도요, 얼음 표면의 물 분자들은 얼음이 못 돼요. 그리고 이물 분자가 수막이 돼가지고 그 스케이트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스키요? 그 고르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특전사들 훈련할 때 그거 써요. 그래서 빙판하고 엉덩이가 통성명을 할 정도로 개고생을 해봐야지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가르쳐준다고. 이게 스케이트가요, 사실 스킨십을 노리는 겨울 데이트 코스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내가 오늘 그 성당 동생들하고, 성당 동생들이 오빠 스케이트 타러 가요 막 이러는데, 지금 나 아직까지 결정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게 되면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둘로 나뉘고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중에서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 종목이 하나 또 있죠. 빙판은 아이스 링크라고 부르고요. 그 스케이트 전용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롤러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다가 겨울에 링크로 변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종목에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가 있는데, 일단은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분이 있죠. 피겨 스케이팅, 내가 이번 사진을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자, 피겨 스케이팅 하면 대표적으로 이분이 있어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아 씨가 있죠. 자, 김연아 씨가 있는데, 지금 스케이트에 대한 각종 설명을 봐도 이 김연아 씨가 나와요. 이 김연아 씨가 있고, 자, 피겨 스케이팅은 아이스링크 위에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면서 스케이팅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 싱글, 여자 싱글,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싱,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있어요. 근데 남자 싱글, 여자 싱글, 페어, 아이스 댄싱까지는 올림픽 경기예요. 그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은 그 팀당 선수가 16명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올림픽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는 거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케이팅, 발레, 사교 댄스 이런 걸 결합을 해가지고 현대 피겨 스케이팅이 된 거고요. 프리 스케이팅 현재.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식, 그 김연아 씨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1980년대부터 국가대표가 있긴 했는데 굉장히 듣보잡이었죠. 근데 이제 김연아 씨가 나오면서 그 독보적이었었죠.
그리고 김연아 씨, 광민정 씨, 김민석 씨가 전부 다 수리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군포에. 여러 유망주들이 다 수리고등학교 입학을 했고, 그리고 사실 그 학교 학부모 후원의 시에서 다 피겨스케이팅은 수리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보다 더 선수들이 다 좋은 조건에서 배울 수 있는데 다 수리고등학교로 그올 수가 있고요. 빙상 경기를 쓸수 있는 곳이 그 안양, 과천, 목동이 있거든요. 다이 군포가 가깝거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김연아 씨가 고려대를 갔죠? 고려대학교가 그 아이스링크가 있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학업병행이란 엄청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김연아 씨처럼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차준환 선수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여자들은 진짜 그런 체형 변화가 잘못 오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남자들은 그 성인식에 군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김연아 씨가 한번 이렇게 진짜 월드스타가 된 이후로는 진짜 사정이 많이 좋아졌죠. 현재 김연아 씨가 올댓스포츠 이사거든요. 그 올댓스포츠는 그 이제 올댓스포츠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런 피겨스케이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상금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진짜 광고 출연 이런 거 부위 활동을 좀 많이 해요. 특히 김연아 씨도. 그렇고요.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종목이라고 지원해 줄수 있겠냐? 해가지고 김연아 씨의 엄마가 그래서 올댓스 스포츠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 출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김연아 씨가 이제 워낙에 이제 깔끔하게 깨끗하게 활동을 해주면서 별 문제가 없죠. 그렇고요. 현재 현역 선수가 김나연 선수, 김예림 선수, 김하늘 선수, 그리고 박소연 선수, 유영 선수, 이문수 선수, 최다빈 선수, 그리고 한국의 김진서 선수, 차준환 선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남자부의 일본의 그 마오 아사다. 마오 아사다는 근데 굉장히 불쌍해. 그 메달이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김연아 씨하고 아사다 마오는 같은 시대를 뛰었거든. 그래서 항상 메달은 김연아 씨만 땄지.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자,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있죠. 이상화 선수가 있죠. 그 이상화 그 고다이라 나오가 좀그 나오 고다이라 좀 같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뭐 서로 선의의 라이벌이었으니까 동시대에 뛰었던 라이벌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은 400m예요. 그렇고요. 최근에 그 개인전 경기가 있고 팀 추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스 스타트 있고요. 세퍼리 코스라고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 인코스하고 아웃코스를 바꿔서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 및 판정을 위해서 이제 색깔이 다른 완장을 차고 경기를 해요. 코스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부분 실격하면 순위 자체에서 쫓겨나는데 팀추월의 경우는 진출한 단계까지 순위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준결승전에서 실격하면 동메달 결정전을 갈 수는 있어요. 팀추월은 1대2 경기라서. 근데 이제 팀추월도요, 이제 예선전은요, 그 기록 스포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끼리 충돌할 경우 세퍼리 코스의 경우는 인코스에 있는 선수가 실격돼요. 그 팀추월의 경우는 앞에 있는 선수가 실격이에요. 그 팀원 간 충돌의 그 자체는 그 실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팀추월 중에요, 그한 명이라도 상대 팀 선수로 추월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만담에서도 유명한 제갈성렬. 그리고 그 스피드 스케이팅은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으면 유리해요. 트랙이 일단은 길고 좁은 구석 빠져나가는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로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쇼트트랙은 그 뭐냐, 쇼트트랙은 사실 이제 몸싸움 종목이거든. 그래서 이제 쇼트트랙을 가면요, 자, 쇼트트랙은 사실 코너링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아, 나 아까 저장 못한 것 같은데, 그 아, 나 쇼트트랙 아까 개주 그못 썼다. 헐, 큰일 났다. 그래, 그 최민정 선수 갈게요. 최민정밖에 없나? 내가 쇼트트랙은 내가 선수들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최민정 선수의 그 올림픽 기록 인증. 오벌트랙이 111.12m예요. 그래가지고 그 500m도 진짜 몇 바퀴로 돌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쇼트트랙, 이 쇼트트랙은 이제 기록 경기보다는 경쟁 경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들어오면 이겨요. 그 보통은 뭐 2등 내지 3등 안에 들면 통과시키고, 예선에 한해서 3등 중에서 기록 좋은 두 명이 어드밴티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쇼트트랙이 육상하고 다른 점은요,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 통과한 시점을 선수가 들어온 시점으로 그래서 전희경 선수하고 김동성 선수가 날내미기를 일기로 금메달 딴 이후로 전부 다그 피니쉬 방식의 정석이 돼버리지. 다 날내미기를 하죠. 그리고 날이 얼음판하고 그킥 피니쉬로 갈 경우는 실격. 그리고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펜스가 딱딱하기 때문에 꺾이면서 넘어지면 그 골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김하랑 선수는 스케이트 날에 의해서 그 눈이 찢어진 적도 있죠. 그렇고요. 그
운이 좋으면 그 파이널 B에서 1등을 해도 그 동메달을 딸수 있어요. 그 뭐냐? 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전희경 해설위원이 그때 파이널 B 500m 그 1등을 했는데 그 결승전에서 두 명이 실격이 나오면서 올라가서 동메달을 받은 적이 있죠. 그 최민정 선수도 그런 적 있어요.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500m에서 파이널 B 1등을 했는데 파이널 A에서 판커시 나고 심석희 선수 동반 실격이 돼가지고 그 올라와가지고 동메달을 받았어. 그런 적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올림픽 개인 종목은 8위까지 시상을 해요. 그래서 순위 결정전이 있는 거예요. 순위 결정전이 있고 그 대신에 실격을 당하면 최하 순위가 아니고 아예 그 랭킹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전희경 해설위원이 그런 식으로 동메달 하나 보탠 적이 있고 이번에 그 여자 계주에서도 5등이 그래서 동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500m는 보통 4명 경기니까 1000m하고 근데 남자 1500 보통 1500m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결승전에 6명이서 하거든요. 근데 6명 경기에서는 거의 불가능이죠. 그냥 순위만 재는 거죠. 그래서 가끔 파이널 B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파이널 B가 치러지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세미파이널 8명 중에서 결승은 4명이 올라가고 결승이 4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한 명이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결승이 5명이 되고 그 뭐냐 여섯 이번에 그 여자부 500m가 그랬죠? 이번에 여자부 500m가 그 세미파이널에서 그 중국 여자 두 명이 그대로 실격되면서 여섯 명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파이널 A로 한 명이 어드밴티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어드밴티지를 받아 올라가는 바람에 다섯 명 올라가고 그 파이널 B에는 6등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파이널 B를 치르지 않았죠. 그냥 자동으로 6등을 한명 줬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선수도 아마 한 명이 또 실격돼가지고 아마 5등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고요. 그 쇼트트랙은 그리고 계주가 있죠. 교대 실수로 인해서 마지막 주자가 한 바퀴만 돌거나 세 바퀴를 돌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마지막 주자는 무조건 두 바퀴예요. 자, 그렇고 어쨌든 쇼트트랙도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은 클랩 스케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뒷꿈 빙상에서 얼음에 지칠 때 뒷꿈날이 분리가 돼요. 그렇고 이제 클랩 스케이트이고요. 스피드는 그 쇼트트랙은 발목 부분이 있어요. 안정적인 코너링을 위해서. 그 양날이 모두 밑창 왼쪽에 있고요. 트랙 회전시 용이에요. 그래서 쇼트트랙용 스케이트는 좀 달라요. 날이 안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있고요. 하여간 뭐 그런 종목이 있고 운빨이 약간 좀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주자 그 기록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주자의 대결로 승부를 보는 거고요. 그렇고 결승전에서는 반칙이나 기타 이유로 넘어진 선수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전설의 오너가 나오고. 어쨌든 그 영국의 앨리스 크리스티, 앨리스 그 앨리스 크리스틴이 그 소치 대회에서 박승희 선수까지 넘어뜨리면서 그 엄청 까이는데, 이번에 앨리스 크리스티 또 이번에 실격됐잖아요. 그 발목이 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뭐냐 넘어질 때막 발목 잡고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실격됐지 아까. 그래서 그안 따라가는 죄도 있어요. 앞 사람하고 두 바퀴 이상 차이가 나면요,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격이 선언이 돼요.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1등이 2등 선수를 막 여러 번 추월하면 그 1위 확정이에요. 그 김동성 씨가 그 분노의 질주 사건 한번 있죠. 그한 바퀴 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때 이제 그 쇼트트랙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2002년 3월인가. 그때 분노의 질주를 했잖아요. 김동성 선수가 1500m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님들 빠이 하면서 님들 빠이엄 하면서 그슉그막 앞질러서 갔죠.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뒷선수들이 속도를 올린 이유가 그 규칙 때문이에요. 자기네도 두 바퀴 이상 벌어지면 실격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 일부러 한 바퀴 반 차이 유지를 했다고. 어쨌든 쇼트트랙이 유독 실격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판정이 다 따로 놀아. 그 2010년대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동계 종목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딴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막 메달권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진짜 막 우리나라는 진짜 쇼트트랙 메달만으로도 10위권 안에 굉장히 잘 들어갔죠. 완전히 그 집중 육성한 종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집중 종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는 이제 빅토르 안하고 진선유 선수 두 명이 각각 3관왕을 해버리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 때는 그런 1세대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외팀 코치로 간등그 진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전술 기술이 다 이제 전파가 됐고, 그 외국 선수들의 이제 기량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뭐냐 지금은 1000m도 엄청난 단거리화가 돼가고 있어요. 500m는 이미 우리나라 포기했고, 사실 우리나라 단거리 좀 많이 약하거든. 500m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1000m 아니면 1500m에서 따가죠. 순발력과 파워가 좀 없어. 다 500m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달려야 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달려야 되는데, 그 1500m는 처음에 좀힘 빼고 가잖아요. 그 그래서 이제 나이하고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훈련량만 시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진선유 씨는 지금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고, 너무 무리했다가 더큰 부상이 생겼고, 빅토르 안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쇼트트랙은 그 문제가 있죠. 한국 최대의 선수들하고 한국 최대가 아닌 선수들하고 파벌 싸움이 너무
그 커져요. 그래서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서로 방해하는 작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벌 문제가 너무 까발려져가지고 대학 간의 파벌은 이제 없어. 그 진선유 씨하고 빅토르 안도 한국 체대 출신이죠. 심석희 선수도 지금 한국 체대예요. 그렇고 그 지금은 또 여전히 좀 문제가 있죠. 그 빅토르 안의 그 기아하고의 3관왕 쇼크로 국가대표 선발전도 그 완전히 바꿔버렸죠. 타임레이스 오픈레이스 상위 6명 선발해서 아예 오픈레이스 뭐 상위 8명 선발 뭐 하여간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빅토르 안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일단은 그 심석희 선수가 스타가 됐고 지금 이제 최민성 선수도 스타가 됐죠. 오늘요 페미컴이요?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은 아마 이따가 그거 할것 같아요. 그 BJ 골든벨 예상 문제가 이제 왔거든요. 그거 한번 열어볼 거예요. BJ 골든벨 예상 문제를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고요. 참 우리나라 쇼트트랙 쪽은 문제가 좀 많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그2017, 2018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녀가 완전히 다그 물갈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 지금 남자부가요 서일아 선수만 두 시즌 연속 그 남아있고요. 서일아 선수가 남아있는 이유는요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서가 아니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쇼트트랙의 경우는 세계선수권에 1등을 하면 자동 선발이 돼요. 그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계없이 그 세계선수권 1등 자격으로 선발이 돼요. 그리고 여자부 같은 경우는 심석희 선수하고 최민정 선수가 여전히 그 잘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금메달 땄죠, 계주에서. 그래서 한국 쇼트트랙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로는 일단 남자부에서 이제 레전드급 선수들 한국 선수만 얘기할게요. 그 일단은 대한민국의 김기훈 씨가 1967년생으로 메달 3개를 땄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금메달 3개를 땄고요. 그리고 김동성 씨가요. 의외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한 개밖에 없어요. 나가노 때한번 땄고 그 솔트레이크 때 죄다 그 실격됐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남자부 최고의 그 스케이터는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닌 빅토르 안, 1985년생이고 그 토리노 동계올림픽, 소치 동계올림픽 이세 개의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씩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현재 쇼트트랙 개인 종목으로 세계에서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선수 총 8개를 땄죠. 올림픽에서만 빅토르 안. 그렇고 여자부에서는요 여자부의 그 레전드 여자부는 약간 좀그 나뉘어져 있어요. 한국 선수 기준으로는 1976년생의 전희경 해설위원이 올림픽에서 총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딴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생 진선유 씨가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금메달 올림픽을 3개를 땄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박승희 씨가 박승희 선수가 1992년생이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땄어요. 자, 그리고 뭐냐? 현재 지금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다 빠진 가운데 지금 여자부 쇼트트랙에서 현재까지 메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수는 심석희 선수예요. 심석희 선수고 그다음 지금 치고 올라온 선수가 최민정 선수예요. 이번에 금메달 땄죠. 그렇고 그 전희경 씨가 쇼트트랙이 여제라 불리고 진선유 씨가 토리노 3관왕이었고 뭐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스케이트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